직장 맞지 않을까 좋겠네. 좀 가르쳐.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혼자서 뭐든 하는 기원이. 밥 차리는 것쯤이야 일도 아닙니다. 잘 키운 상추 하나면 열반찬 안 부럽다는데요. 요 신선한 상추가 밥도둑이랍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요, 너무. 한번 드셔보세요. 저 입맛을 때 항상 이렇게 먹어요. 내가 직접 키운 거를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시내 거는 막 농약 많이 치고 그러니까 저 거는 풀약이랑 살충제만 줬어. 막 그 쇠만 남았잖아. 그 쇠 좀 쓰려고. 뭐 하려고 또? 닭장 넣기. 안 돼. 맨날 갖다 놓고 뒤수도 못하고 안 돼. 너 계속 봐봐. 강아지도 엄마가 안 된다고. 근데 네가 밥 준다고 밥 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너 엄마가 밥 주고 있잖아 지금. 알았어. 어? 근데 또 이제는 계속 못하고 또 병아리까지? 알았어. 아빠가 그 철망 그 저 친놈 있어. 그 옛날에 쓰다버린 거 있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옆에. 조금만 빼가지고 조금만. 안돼 그만해 안돼. 그것 가능해. 안돼. 충분해 충분해. 안돼. 기원이가 원하는 일은 뭐든 해주고 싶은 아빠. 기원이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악역 담당은 늘 엄마입니다. 내 아침에 쉴게. 또 어디 갖고 들어가? 방에. 왜 방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지금 나가기에 추워. 엄마 낚시 때는 방에 놓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내가 갔다 와서 쉴게. 엄마 눈에 띄기만 해봐라. 아니. 이게 얼마나 예뻐. 보여줄 거. 엄마는 기원이를 평범하게만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못하게 하니 웬만하면 조금 줄이라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낚시하고 갈 생각에 얘는 다른 거는 순위를 안 갈라 그래요. 자, 엄마 바쁘면 도와줘야지 하는데. 기원이가 의젓해질수록 엄마는 안쓰럽습니다. 예. 예. 지금 어디 오셨어요? 이른 시간이지만 온 가족이 기상을 했습니다. 예. 기원이 역시 깨우지 않아도 벌떡. 감기까지 걸려 골골대지만 기어코 낚시를 따라 나서는 기원이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 봐 그냥. 가지 마 기원아. 응? 갈까요? 하지만 기원이의 고집을 그 누가 꺾을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왜 간 거야? 별로 안 먹는 거 같아. 지가 좋아하니까 따라간다고 하네. 말린다고. 안 갈래 이거 아니고. 엄마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